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총 6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수능 국어 등급이 전부 이제 4등급에서 5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능에서야 높은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등급 5등급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4등급, 5등급인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학, 문법, 비문학 순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문학은 수능 국어 EBS 70% 연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EBS 문학을 단순히 이제 암기식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최인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9월 모의고사를 보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시험지 파본 검사 하잖아요. 맨 처음에. 그 한데 제가 전부 다 아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덮고 나서 되게 기뻤어요. 혼자. 아는 게다 나왔으니까. 소설도 주제도 기억나고 인물의 성격도 다 기억나고 했는데 시험지 풀어보니까 그때도 모의고사 성적이 5등급이 나왔습니다. 5등급이 나왔어요. 당연히 문학도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인 그 문제를 푸는 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EBS 암기 백날 해봐야 그 성적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그 실력을 기르셔야 해요. 그 실력을 기르셔야 하는데, 저는 최인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해석하는 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특히 시 같은 경우, 현대 시 같은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 도저히 그걸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보기라는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문도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가 또 대부분 3점이에요. 3점. 3점이고 이 보기에서 해석의 기준을 줍니다. 해석의 기준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잡고 그제서야 지문으로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이 생략된 채 EBS만 암기하다가 저처럼 이제 많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실력이, 논리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다른 어떤 국어 선생님들보다도 이 보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독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기에서 해석의 기준을 잡아내고 보기뿐만 아니라 1, 2, 3, 4, 5번 선택지에서도 작품의 해석 기준을 잡아내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문학은 기출문제로 이러한 훈련이 선행된 후에, 그리고 그 후에야 EBS 공부를 하셔야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실제로 2018 학년도 현대소설 관촌 수필에서도 EBS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체 줄거리와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 지문도 보기에서 새로운 해석을 기준에 줬는데 그게 EBS 암기랑은 EBS 본문 내용 또는 전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기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 기출문제로 논리력과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법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개념이 중요한데 이 개념도 역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암기, 기계식으로 암기하면 재미도 흥미도 떨어지고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문법 역시 문법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원리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줍니다. 원리 위주로 공부하셔야 다양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왜 비음화가 왜 비음화라고 불리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문법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인데 가장 어려운 영역이 비문학이잖아요. 비문학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글, 비문학은 정말 문제풀이 싸움이 아니라 지문 읽기 싸움입니다. 누가 지문을 더 잘 읽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풀이는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최인호 선생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게 하나의 글을 여러 번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개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글을 여러 번 읽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을 한 번 읽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하얀색 동그라미라면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는 내 눈에 안 보이던 게 더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날에 똑같은 지문을 또 읽고 다섯 번, 여섯 번 읽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게 돼요. 이런 과정이 노란색, 파란색 과정이 많이 있어야 실력이 오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 공부를 하양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문 3개, 내일도 매일매일 지문 3개씩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이 오르는 공부는 하양색과 노란색, 파란색 중에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하양색을 해봤자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반면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글을 읽고 그 글을 또 읽고 그 글을 또 읽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도도 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문제도 빨리 푸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진도가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 눈에. 나는 책 한 권 다 풀었는데 얘는 반도 못 풀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따라가려고 이렇게 양치기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최상위권은 그렇게도 상관이 없는데 4등급, 5등급인 분들은 양치기로 승부 볼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이 동그라미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1등급 학생이 읽는 것과 4,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읽는 걸 비교해 보면 1등급 학생은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이만큼은 읽어내요. 근데 4, 5등급은 이만큼밖에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1등급은 공부를 오늘 하나, 내일 두 개, 또 세 개 이런 식으로 하고 4, 5등급은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4등급, 5등급이 1등급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양치기로 절대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등급, 5등급들은 하나의 글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기르고 그제서야 모의고사도 풀고 양치기를 그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하양색으로 실력이 오르지 않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를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4, 5등급들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혼자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니까 4등급, 5등급이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최인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를 추천을 또 드리는데 먼저 수업을 듣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글을 이렇게 읽고 최인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께서는 이만큼을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글을 이렇게 읽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놓친 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다음 날에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내 동그라미를 점점 커져 크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내가 글을 읽는 능력이 논리력이 올라가서 하얀색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노란색, 파란색 하고 한 달 또 지나면 나의 하얀색 동그라미가 점점 커집니다. 이 과정의 재미를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혼자 그 방법을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글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양치기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비문학은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